여기서 최근에 화성시 농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57.7%가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데 전체 인구 중 농업인구는 약 8.4%이며 직접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비자. 이 행복한 만남으로 인해 화성시의 지역 농업이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. 저희가 사실 이런 로컬푸드 직매장이 전국에 한 13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시 산하 기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공공의 목적으로 저희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다른 지역은 대부분 농협이든지 뭐 협동조합이든지 뭐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이다 보니까 김포 같은 경우도 뭐 또 농협에서 뛰어들고 뭐 협동조합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에 대해서 뭐 시련도 겪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순수 손익으로만 따져갖고 민간이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시에서 100%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니까 사실 손익의 과다를 떠나서 농민들에게 이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로는 성공적인 사례고 이건 좀 이제 동영상은 좀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올해는 이제 서해안 그 휴게소 상행선에 화성 휴게소에 이제 3호점이 이제 동탄보다 먼저 생겼죠. 이 상권을 과연 그 저 도심지까지 뻗어가지고 소비자고 상대를 할 것인가의 문제도 좀 있거든요, 사실. 그런데 어쨌든 사실 이제 일본도 많이 갔다 오시겠지만은 뭐 일본은 좀 외곽지대에 이렇게 산 속에 있고 그렇거든요. 그 대신에 차를 타고 와서 이제 주부들이 시장을 보고 가는 그런 개념이죠. 그리고 10시에 시작해서 뭐 12시에 끝난다든가 이런데 저희는 이제 아침에서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나오긴 나오지만 크게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것은 뭐 신선하다. 아무튼 농가들이 직접 가져오는 것이 신선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저희도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이면 다 재고를 다 빼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치 사업, 저희가 구매를 해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주고 그 시스템에 생산 농가들이 와서 이용을 하시는 거죠, 사실은. 그래서 파신 거에 대한 만큼만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해드리는 겁니다. 안 팔리는 거는 본인들이 다 가져와. 저 빼놓으면 다 가져가시는 거죠. 그런 개념이 되어야 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저희가 사서 한다면 저희는 미치지 않게 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죠, 그죠?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관계가 끊어지겠죠, 사실은. 그리고, 싼 것도 있지만 가격은 생산 농가들이 직접, 이제 이따 보시겠지만 소분장에서 직접 바코드를,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오려면은 이틀의 교육을 받아요. 교육을 받으면 그 등록, 이제 입점 등록 농가로 이제 선정을 해드리면 그 농가에 한해서만 그 바코드를 출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내가 가서 오늘 뭐 시금치다, 뭐, 딸기다 이런 거를 몇 그램에 얼마에 팔겠다. 가격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. 저희가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안 정해 줍니다. 그래서 본인들이, 그래서 상추 농가가 많이 열 군데 있는데 사실 경쟁이 되잖아요. 그래서 어떤 상추 농가는 같은 그램에 1,500원 받는 데 있고 어떤 사람은 1,000원에 맞고 일단 신뢰성, 믿을 수 있다라는 거. 그런 거고,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푸드 마일리지나 또 식량 주권이나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고, 사실은 이 틀을 그대로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분들도 이제 그 한정된 매대에 그 자기 자리가 같은 품목을 계속 들어온다면 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저희가 지금 2호점, 3호점까지 해서 이제 확장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 8호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화성시가 뭐 서울보다 한 1.4배 큰 그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직매장을 운영한다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직거래 장터라든지
또 지금 저희가 이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아예 코너를 저한테 잘 줘서 저희가 아예 그 진열을 하는 로컬푸드 농산물 코너를 만들어서 지금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판로 확대를 통해서 이제 지역 농업의 어떤 그 선순환 경제가 되고 또 활성화돼서 또 우리 농가들은 또 소득 증대될 수 있는, 물론 로컬푸드의 그 취지 목적은 고령농이나 귀농귀촌한 그런 분들이라든지 소농들 그런 분들이 사실 대상입니다. 매달 한 번씩 월 1회 정도의 신규농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 1,500농가 정도를 저희가 1년에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, 실제로 여기 물건 한 번에 낸 사람들은 한 500명, 600명 돼요. 근데 상시적으로 내는 분들은 한 300에서 400 사이란 말이에요. 어쨌든 그런 그 고정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, 또 우리 농가들은 그만큼 신뢰를 주면 정말 이거는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화성은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요. 그러니까 로컬푸드 하기에 정말 좋은 동네. 부럽죠? 근데 농가는 게 이렇게 부러운 건지 몰랐죠. 농만 많은 게. 네. 아마 경기도에서 시민이 인구가 많으면서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어서 농밭이 많은 동네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화성은 거의 독립선포를 하고 우리끼리 먹고 살자 해도 될 정도로 소비도 되고 생산도 되는 지역인데, 여기가 동탄신도시 쪽으로 도시가 막 만들어지고 이쪽으로 여전히 농촌이나 바다 쪽으로 이제 중간에 도시가 들어가는데, 그러다 보니까 로컬푸드를 이제 시민 자유로 농민들 자유로 이렇게 만들기가 이렇게 여의치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나서가지고, 원래 이 자리가 이게 아주 애물단지 자리입니다. 시에서 행정이 직접 나서서 직접 하는 거예요. 근데 생각보다 자연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되다 보니까, 그러면서 이제 매장이 늘수록 농가들이 숨통이 트여요. 그래서 이제 얼추 이제 가는 것 같다. 이제 여기 자체 재단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직매장 계획을 갖고 있고,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는 관내 농협들 중에 지금 경정 농협은 이제 막 들어가죠? 네. 이렇게 대보수에서 하고, 그리고 다른 농협들도 한 두 개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래서, 로컬푸드는 여러 가지 정신, 뭐, 운동, 뭐, 좋은 이런 문제도 많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팔려야지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. 근데, 좋게 얘기하면은 식당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, 농가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제일 좋은 게 어쨌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시작을 합니다. 직매장 처음 시작할 때 수백 개 품목을 구색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건데, 행정이 이렇게 나서서 초기 리스크를 지금 행정이 다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도시화되고 재정 능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되 주민 참여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로컬푸드 전략을 짜는 건 나쁘지 않고요. 아마도 이제 화성에서도 이제 직매장이 조금 더 자리가 잡히면은 좀 당연히 이제 농가 레스토랑을 포함한 다양한 그 로컬푸드의 다음 모양새들 있죠.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겠죠. 그러면 지역에 이제 요식업소나 이런 다양한 자영업자들하고의 연계될 수 있는 고리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화성 로컬푸드의 장점이면서 또 특징일 수 있는 게 학교급식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. 학교급식을 같이 한다라고는 굉장히 공공적인 사업이잖아요. 근데 이 학교급식의 기본 문장들을 가지고 가면은 인력 운영이라든지 시설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농가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시흥 같은 경우도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, 화성처럼 물산이 풍부한 지역은 아니잖아요.
그래서 시흥에서 로컬푸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는 이제 다음 시간, 그 다음 시간 우리끼리 좀 더 얘기를 하면서 화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로컬푸드 정책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. 그리고 한편에서는 어쩌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시흥과 화성, 안산 뭐 요 정도 라인업에서 연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. 그러니까 로컬푸드 있지만 로컬푸드 그 자기 구역 내에서 모든 물산이 다 공급될 수 없다면 근데 이건 이제 논쟁의 여지가 생깁니다. 이제 이때부터 논쟁의 여지가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이제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이 지역성이라는 것만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은 앞에 이제 이 슬라이드 나온 거에서 봤듯이 환경의 문제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 아니면 교육적 요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한다라고 하면은 지자체 간의 인접 지자체 간의 연대 활동에 의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다면 가령 화성에 많은 농민들이 굳이 서울까지 안 가고 바로 옆에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거기에서 소비가 된다면 화성으로도 좋고 아마 시흥 입장에서도 시흥에서는 농지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 점점 인구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공급하는 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굳이 다락시장 이렇게 멀리 안 가고도 해결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이제 시흥이 이제 시장님도 꽤 오래전부터 로컬푸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고요. 그런데 방법들을 같이 찾아나가야 되는 거니까 또 직매장 가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농가 방문하시면서 일단 보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토론하면서 시흥에서는 어떤 로컬푸드망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. 그래서 등록을 해야만이 그 농가에 이제 감자면 감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. 그럼 눌러가지고 몇 그램에 얼마에 팔겠다고 하면 본인 이름이 다 찍혀서 바코드가 나오는 거죠. 백두라지는 이게 거의 그 순두 99%예요. 그래서 만들기를 3년 만에 한 번씩 캐는데 이것이 이제 올 3년 되는 거고 이게 2년 된 겁니다. 이 백과수호는 특징이 이렇게 날아가는 게 있어요. 백과수호 씨, 이거 백과수호를 저기로 이제 3년에 한 번씩 캐려고 계획적으로 이제 시공하는데.